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한테 가는 길이 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집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시장이 오늘은 굉장히 들락날락하면서 오전에 전체적인 거래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10시부터 외인들이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코스닥을 강하게 올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은 개인은 매도를 들어갔고요. 특히 이제 기관에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막판에 가서 아침에 계속 팔다가 2시가 넘어서 매수가 다 나왔고요. 코스피는 매수했는데 자, 어떤 일을 벌렸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보면 코스피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추세는 하향 추세고요. 이것이 확실하게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데 대형주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중형주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60일선에 거의 근접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은 코스피의 중형주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소형주도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대형주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강한 것은 중형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요, 201이죠. 코스닥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추세를 완전히 돌려놨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멀어 있다.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도, 한번 같이 볼게요. 201을 보면,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대형주, 그 다음에 중형주, 전고점 돌파, 소형주, 다 돌파했지만, 하나같이 전고점을 코스닥은 돌파했다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떤 업종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살펴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코스피에서는 누가 나간다고요? 중형주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같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기술 수출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했죠. 상한가를 진입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이제 했던 것이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1조 4천억의 오스코텍하고 40대 60의 기술 수출로 인해서 유한양행이 상한가까지 밀렸죠. 상한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갔다가 밀렸고요.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간 종목들이 슈퍼항생제인 레고캔바이오. 우리는 레고캔바이오 매수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끌어올리고 그렇다고 팔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임상이 나오고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서 우리는 팔지 않고 어쨌든 미국에서 FDA 승인 났기 때문에 강하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레고캔바이오 이어서 우리가 산 것이 오늘도 매수한 것이 한올바이오파머를 매수했는데요. 얘하고 가장 관련된 종목은 역시 누구죠? 대홍지약이죠. 대홍지약 역시 강하게 올라가면서 똑같이 60일선 올라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수한 것이 레고캔바이오, 한올바이오, 한스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요. 실적이 개선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수포항생제 개발 업체로다가 계속해서 가고 있어서 우리는 매수해서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임상해서 들고 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되냐? 거기다 한술더 떠서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한 건 역시 녹십자세리겠죠? 녹십자세리는 여러분이 꾸준히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들고 갔다가 수익을 많이 냈다 내려왔다가 다시 추가 매수를 연속으로 계속 나갔죠. 그렇죠. 팔지 않고 매수해서 들고 가는. 오늘은 60일선을 처음으로 터치를 했네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갑자기 갭상승 나갔던 종목이 대한항공인데, 예, 오늘은 전체적인 조정을 받았죠. 예, 전체적인 항공주가 전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오늘은 코롱생명과학에서 바이오하고 제약주들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거기다 아울러서 건설주가 예, 전부 다 올라가면서 특히 대림산업이 오늘 상당히 강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가 있고요. 거기다 아울러 오늘 대북 수혜도 전체적인 나갔죠. 대아티아이라든지 그죠? 대아티아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로템이라든지 점포 4, 5%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현대로템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도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현대엘리베이터도 갭상승으로 우리가 상승을 해버렸죠.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은 건설주하고 건설업종하고 그다음에 대북 수혜주들이 반등을 전부 해줬고요. 예,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IT 종목들은 특히 이제 지난번에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갔던 폴더블폰 수혜주들이 강하게 올라갔지만 오늘은 대체적으로 쉬는 장이고 대북 수혜주와 그다음에 누가 나갔죠? 역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아울러 수소차의 수혜주들인 예, 일진 다이아 그죠? 그다음에 EM 코리아 아울러 또 누가 나갔나요? EM 코리아 같이 충전소인데 EM 코리아는 자회사가 충전업을 만드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이 꾸준히 지금 5일째 올라가서 오늘은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가 좀 눌렀지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충전소를 만들지만 얘는 아직 휴세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EM 코리아만 못하다. 신규로 나오자마자 분할해서 효성에서 분할해서 나와가지고 아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EM 코리아를 보유하거나 저는 뭐 가장 이제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은 우리 산업이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동시 수혜가 있는 종목으로 예, 강력하게 보유하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같은 종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그래서 대북 수혜주와 그다음에 건설주가 올라갔고요. 대북 수혜주와 아울러 건설주까지 같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에 특히 바이오 종목이 기술 수출해서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할지 그 매수 요령을 잘 생각하고 기업이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일 기획도 역시 그죠? 예,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이 가져가라고요. 그다음 무료 방송에 얘기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잠깐 조정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수익은 점점 커지고요. 지금 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좋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은 강력보에서 수익을 키워라.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추가 매수한 종목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요거는 참, 사람인이라는 종목인데요. 굉장히 실적 개선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또 들어갔는데요. 예, 여기서 우리 유리원이 먼저 저한테 질문하면서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천 나갔고요. 장대 양봉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셋을 내면서 굉장히 강하게 실적 개선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할지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모두가 수익 내는 멋진 행복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시장이 더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